물감이 굴러다니고 캠퍼스가 펼쳐져 있고 붓이 사방팔방이고 뭐 그런 작업실도 있죠? 이런 작업실도 있죠. 볼트가 굴러다니고 용접기구가 불을 뿜고 후끈 달아오른 쇠냄새가 진동을 하는 작업실. 그럼 우리 작업실은요? 오늘 새로 오픈한 우리 공작실에는 뭐가 굴러다닐까요? 냄새는 또 어떤지 모르겠네. 글쎄요. 아직은 덜렁 사방에 벽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이제 음표 굴러다니고 악기들 들어오고 친구들로 꽉 찰 텐데요. 뭐. 네. 어서들 오십시오. 여기는 음악하는 작업실 김동률의 음악 공작실입니다. 이야, 이 코드 막 케미컬 브라더스의 음악. 정말 반 김동률적인. 김동률과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음악 순위를 매기면 탑 5위 안에 들 것 같은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동률의 음악 공작실의 실장님, 실당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야, 오늘 첫 시간이에요. 저희가 예. 월요일 날, 뭐지? 예. 우리 축하 사절로 오셨었고, 네. 음악 공작실이랑 코너는 이제 첫 시간인데,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뭐가? 아니 이 코너 하기 전에 막 밖에서 네. 저희 거북이 PD랑 아주 심각하게 네.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제가 땡깡을 피웠죠. 아, 네. 그래서 땡깡 잘못된 일본어 표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난 여기로 나오면 그렇게 자꾸 비속어를 쓰게 되지. 옛날에 땡깡이란 그 간질 환자들이 이렇게 막 그 발작 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되게 안 좋은 말이죠. 아, 그런가요? 그거 대신에 뭐가 있을까? 엄살을 피우다도 약간 약하고요. 네. 안 해!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연구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뭘 했다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뭐예요? 아니, 한 얘기는 없어요? 예? 네? 아, 그니까, 저는, 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그냥 해소를 시키면서 예. 또 제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토대로 예. 또 이적 씨 얘기와 이렇게 더불어 두리뭉실을 그렇게 가려 했으나 그렇죠. 우리 피디님께서는 딱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학원처럼 아, 그죠 그 4주짜리 코스의 첫 주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모름지기 예. 인트로덕션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여러분의 질문으로 즐겁게 꾸려나가자. 이거 아주 하다 보면 금방, 재밌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박래미 님이 주셨어요. 율,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율 오빠 앨범을 보면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 다 참여하잖아요. 네. 어떻게 녹음하나요? 오케스트라가 스튜디오에 다 오나요? 50명 넘는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녹음 기구를 갖고 가서 하나요? 진짜 궁금했어요.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니까 똑똑한 유로빠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죠. 네. 궁금하죠. 어떻게 했어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면 세계 굴지의 명 오케스트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 단이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딱 50명, 60명 이렇게 정해진 인원이 아니라 아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단원 수가 몇십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나뉘어가지고 그때 시간 그때 되는 사람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모여져서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다 오죠. 50명이 스튜디오로 그러느라 에비로드를 간 거죠. 에비로드 야 여기서 네. 에비로드라 하면 비틀즈의 앨범 에비로드가 탄생한 바로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 그쵸. 횡단보도에 이렇게 네 명이 쪼르르 걷는 사진. 저 거기 갔었어요. 네. 제가 작년에 가서 사진도 또 그렇게 찍었어요. 다른 애들이랑. 다들 보고 그렇게, 거기 앞에서 네. 보고 있으면 다 그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막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왔어!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으이그, 하면서 네. 흐뭇한 반, 귀찮은 반. 그쵸. 왜냐면 거기 차가 서야 되니까. 횡단보도를 막 걸어 다니니까. 근데, 저는 그 비틀즈의 많은 앨범들이 거의 전부 앨범들이 다 에비로드에서 녹음됐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성지에 온 듯한 저는 주주 좋아하니까. 네. 근데 그 안을 못 들어가잖아요. 네. 관광객은. 그래서 아 김동일 잘났다 저 안에 들어가. 어때요 거기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맨날 그 횡단보도에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서 흥, 넌 사진만 찍지? 나는 들어가서 녹음한다. 그리고 쏙 들어가고 그랬는데. 예, 좋나요? 진짜? 사실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네. 와 너무 멋있다, 뭐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좀 뭔가 고전적으로 전통이 있어 보이긴 해요. 이제 홀이 크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는 이제 그런 클래시컬한 녹음을 많이 하죠. 아하. 반지의 제왕 그 사운드 트랙을 오. 네, 거기서 했어요. 저희가 녹음한 그 스튜디오에서 네. 홀에서 똑같은 연주자들이랑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로는 예,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녹음을 하고요. 그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녹음하는지는 아, 네.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청취자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DJ. 1부 마지막 곡으로요. 린의 노래 준비했어요. 사랑했잖아. 2부에서 뵐게요. 저희가 드림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김동률 씨, 김동률 실장님 모시고 아, 음악 공작실 첫 시간을 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오케스트라 얘기하다 말았죠. 네. 에비로드 스튜디오.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어디까지 오케스트라가 스튜디오에 다 오나요? 그랬더니 다 네, 오고, 와요. 네, 다 오고 공간만 되면 다 앉아서 녹음을 하는 거죠. 아, 마이크를 대서 네, 마이크를 천장에 높이 네. 네, 달고 또 가깝게도 또 달고, 달고. 그래서 이제 토탈 사운드를 잡고 마이크 몇 개 정도 돼요? 저는 제가 녹음했을 때는 스물 몇 개 정도 됐어요. 근데 원래는 한 12개나 13개 정도면 되는데 저는 그 팝 세팅이랑 또 클래시컬 세팅이랑 약간 틀려요. 아. 원래 그 왜 오케스트라 보면은 왜 클래식 녹음할 때는 네. 바이올린이 퍼스트, 세컨드가 왼쪽에 다 몰려 있고 자리가 다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올라, 첼로 이런 식으로 앉는데 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딱 헤드폰을 끼고 들었을 때 그 바이올린이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스트링 연주가 왼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녹음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걸 공평하게 해주려고 네. 사이좋게 지내라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세컨 바이올린을 오른쪽에 앉히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다르구나. 팝 세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섞어서도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 마이크를 이렇게 왕창 스물 몇 개 세팅해 놓고 예. 곡마다 이렇게 바꿔 앉혀가면서 그렇게 녹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녹음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마이크를 스물 몇 개 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물 몇 개 마이크가 각각 따로 녹음이 되고 나중에 그것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예, 것이, 것이 믹스죠. 믹스죠. 제가 지금 쭉 나름대로 계획을 예. 이 지금 음악 공작실 진행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야 할지를 예. 생각을 예. 좀 해봤는데 네. 훌륭하십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DJ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려 그러는데 김동률 씨가 네. 쭉 계획을 짜오셨어요. 그냥 뭐 예, 대략의 계획인데 한 다음 주 중에 그 정말 실질적인 녹음에 관한 얘기, 예. 레코딩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녹음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정말 게시판에. 예, 이런 질문일수록 아, 내가 너무 모르는 게 티가 나지 않을까라고 몸을 살리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멍청한 질문일수록 더 좋아요. 그렇다고 멍청하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예. 것 같은 그런 질문일수록 맞아요. 허를 찌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진짜 무슨 박은경님 같은 경우에 음반 녹음할 때 반주와 노래가 함께 녹음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주와 노래를 따로 녹음해서 잘 된 것끼리 합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네. 사실 그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런 걸 모르실 수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녹음실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그 순수한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시면 네. 김동률 씨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나왔던 그 질문 섞는다는 거 네. 그건 이제 믹스에 해당이 되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믹스 작업이라는 게 네.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믹싱과 마스터링에 관한 그런 질문들은 이 다음 시간쯤에 미리 예습하실 분들은 그것까지 이제 미리 공부를 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눌 얘기는 오늘 뭔가요? 오늘은 그럼 이제
곡을 써야 되잖아요. 앨범 만들려면. 그렇죠. 곡이 있어야 되고,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사. 가사와 네. 곡, 그리고 편곡.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가기 전에. 그렇죠. 진짜 작업실에서 이루어져야 작업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혼자서. 피아노나 뭐 기타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질문이 있나요? 첫 번째? 그니까, 뭐. 질문 있긴 있어요. 안미선 씨가 앨범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당연히 그 앨범에 담게 될 곡일 텐데요. 직접 작곡을 하는 동률님과 적구는 어떤 마음으로 언제 곡을 쓰시는지요. 저도 작곡을 전공한 학생인데 저는 대부분 하늘에 달이 살짝 떠오르고 제 마음이 살짝 감성적이 될 때 그때 대부분 곡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사와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아무튼 곡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곡을 쓰시나 봐요.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로 클래식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곡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제도 있고. 예. 저도 이제 학교 가서 그 마음을 알았는데 저희는 주로 그런 건 상관없이 이렇게 놀다가 쓰잖아요. 내킬 때. 예. 이적 씨 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그런 곡들도 있죠. 예. 왼손잡이 이런 건 진짜 친구네 집에서 술 먹고 자고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면서 가사까지 다 완성해서 집에 와서 딱 데모 녹음했었어요. 아, 주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기 없이 혼자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음악 막 배운 사람들이 제도권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거에는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악상이 떠오르면 네. 적어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보를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예. 그 악보를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재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다 외워서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확한 악보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악보로 만들어서 표기를 한다고 하기도 해요. 유명한 뮤지션들 중에도 악보를 그리는 거는 둘째치고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재즈같이 굉장히 어려운 음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실 뭐 저만 해도 그 곡을 만들어서 이제 편곡을 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일종의 그 교감하는 그 코드가 그러니까 그 공통으로 갖춰야 되는 게 악보잖아요. 그죠. 악보에는 오선지 악보도 있지만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못 그려가지고 일일이 다 입으로 설명해주고 피아노를 쳐주고 이러던 시절이 채 얼마 전이에요. 그죠. 네. 코드를 이렇게 치면 아는데 그 이름이 뭔지 이름이 뭔지도 몰라서 어려운 코드.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뮤지션들이 정말 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음악을. 맞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없어서 시도를 못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김동률 씨는 언제 곡을 어떻게 무엇으로 쓰시나요? 저도 이적 씨처럼 그렇게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서 쓸 때도 있지만 주로 좀 곡을 써봐야 되겠다 마음이 들 때는 저는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에 기대해서 곡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악기와 함께 곡을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곡의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타를 가지고서 곡을 쓰는데 기타로 가지고 쓴 곡은 또 확연히 완전히 달라요. 예, 티가 나요. 저는 이제 피아노로도 쓰고 기타로도 쓰는데 제가 봐도 달라요. 그죠. 느낌이. 잘 봤어. 아니. 피아노밖에 못 쓰거든요. 바이올린으로 쓸 때는 말이에요. 서정적이 되곤 하죠. 주로 근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 기타를 위주로 하는 곡들 경우에는 어떤 리듬이나 그죠.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타란 악기 자체가 사실은 화성 악기이기도 하지만 리듬 악기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쵸. 리듬 위주의 악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좀 빠른 곡이라든지 아니면 좀 락 스타일의 곡이라든지 이런 곡은 주로 그렇게 나오고 발라드나 뭐 이런 곡들은 이제 피아노로. 주로 피아노로 쓰는데 옛날에는 이 두 가지 악기가 주로 곡을 쓸 때 기대가는 메인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컴퓨터가 많이 이제 컴퓨터 미디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그런 그 시퀀싱으로 기대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떨 때 리듬부터 나오는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리듬을 먼저 프로그래밍을 하고 해놓고
그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러본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랩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또 노래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밴드로 음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같이 네. 뭐 누가 그렇죠.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베이스가 따라가고 네. 거기 나머지 멤버들이 하다가 이거 괜찮다 하면 이제 이렇게 멜로디 좀 붙이고 뭐 그렇죠. 구성을 만들고 이런 거를 컴퓨터가 있으면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요즘 너무 많이 발전돼서 거의 모든 악기들이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트 되잖아요. 시뮬레이트. 시뮬레이트. 다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냥 좀 여담인데 예. 좀 그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 컴퓨터에만 의존을 해서 음악을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악기를 다루질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뭐 꼭 자기가 녹음까지 안 하더라도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음악의 깊이 기본적인 걸 배울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기계적인 것들 그런 거에 위주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아쉬움이 또 이제 원로가 되었대요. 그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저도 같이 네. 늙은 것 같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운운하니까. 이 코너는 약간의 그런 모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적인 한마디를 꼭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하루에 한 가지. 곡 이야기 곡을 그렇게 완성하고 나서 네. 가사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경우예요. 네.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가사를 먼저 쓰세요? 곡을 먼저 쓰세요? 뭐 이런 질문을 네.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가장 나중에 붙여요. 심지어 나중에. 녹음이 거의 다 끝나서 노래 녹음만 남겨놓을 때까지 가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네. 못 쓰고 안 쓴다는 건 너무 거짓말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못 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 징징거리고 큰일 났다 하다가 아침에 써가지고 점심을 녹음하고. 아니 근데 이적씨 제 성격 알잖아요. 예. 제가 원래 게으름은 잘 안 피우는 타입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그렇게 밀리는 이유는 저의 경우엔 그 곡이 예. 제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곡이 편곡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그 옷을 입다 보면 그쵸.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남아있지만 조금씩 달라져요. 달라지죠. 예. 얼굴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처음에 가사를 쓰면 물론 그 가사에 맞춰서 제가 편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편곡이 끝나는 상태를 예. 조용히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김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곡이랑 가사를 거의 동시에 쓴대요. 다 써놓고서 정말 편곡 작업을 시작을 한대요. 독한 것. 그죠. 그쵸. 이게 참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곡 가사의 궁합 이야기, 그 만남 이야기는 예제를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 네. 이야기에 해당하는 음악을 한 곡 먼저 듣고 공작실의 공작은 계속 될게요. 어떤 예. 곡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시간에 아무래도 네. 제 음반에서 한 곡을 골랐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청원이라는 곡을 틀 건데요. 이번 토로 앨범에 네, 있는 10번 곡. 네, 청원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일단 피아노를 곡이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가지고 예. 들으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예. 1절 동안 피아노밖에 안 나와요. 일단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예,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김동률의 청원. 이야, 이 소리가 바로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런던 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소리죠. 다른 악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죠. 드럼이나 뭐 베이스 예. 이런 게 없이 거의 무슨 아리아 같아요. 오페라 같은데 다 이렇게 휘영창 뜨면 러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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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가사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김동률 씨 가사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다면? 저는 처음에 그 곡을 만들었을 때 곡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벗어나지 않는 것. 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곡을 이렇게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을 계기로 곡을 썼다면, 아. 또 그런 감성이. 야, 그런 것도 있어요? 것도 무슨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집에 와서, 아, 기분 나쁜데 곡이나 쓰자. 이러고, 기분 나쁨을 곡에 막 반영하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아, 예를 들어. 슬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졸업이라는 곡은 정말 졸업식 때 쓴 거고요.
그리고 그 전라 취중 긴다면 진짜 취해서 쓴 거고 술 먹고 그리고 뭐 그 새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네, 그 노래는 제가 부대 있을 때 부대가 김포공항 근처였어요. 아. 보초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막 비행기가 날아가요. 와, 저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들 너무 부럽다. 이야. 나도 날아가고 싶어. 철창문 밖으로.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한 곡이죠. 그 새가 그 새군요. 그렇죠. 아. 어떤 그렇게 좀 비상한 어떤 그런 느낌이 예. 곡에 가사에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새가 돼서 이제 그때서부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 뭐 도약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3의 또 스토리가 가능한 거고 주로는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대충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 뭐 네. 대충 스토리는 이렇다 라는 네. 게 정해져도 네. 이 가사라는 게 시하고는 완전 다르게 네. 멜로디랑 붙고 그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작사를 하기 위해서 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한번 꼽아보죠. 예. 자, 적으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좋은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에 대한 문학적 소양? 문학적 소양.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거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음악적 소양. 음악적 소양. 네, 요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풀면 이제 글의 내용이 일단 좋아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음악과는 상관없이 그 읽어도 예. 읽었을 때 그냥 말이 되고 말이 되고 가슴이 와닿는 그렇죠. 교감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예. 음악과 따로 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 음악과 정말 찰떡이다. 이 가사는. 아, 정말 맞아. 혼연일체의 예.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이 두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감이라는 어감.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가수들마다 창법의 스타일이 틀리고, 또 높은 음일수록 왜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작사가 좋은 거죠. 김동률 씨가 끼죠.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어감. 예. 네. 제가 김동률 씨 가사를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네. 그 앨범에 몇 개 있을 텐데 써놓고 내용은 좋은데 자기가 불렀을 때 입에 안 맞으면 고쳐달라고 네.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겪고 나서 지난번 앨범에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곡은 제가 생각해도 그 제가 김동률 씨 음악에 가사를 붙인 것에 이제 완성본이랄까. 혹시 그 곡 아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예. 김동률 씨가 이렇게 왜냐하면... 가이드 보컬이라고 가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서 예. 저한테 데모를 줘요. 예. 예를 들면, 그렇게 스타리사 탓탄, 뭐 이렇게 불러서 오면 얘가 어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찾아 헤맸던, 뭐 이렇게 바꾸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외국인이 들으면 김동률 씨 가이드 보컬과 제 가사 쓴 거를 별 차이를 모를 정도로 거의 뭐 제가 완벽하게 소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렇게 어감에만 신경을 쓰고 하면 예. 정말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칠게 흐르는 가사가 되기가 쉽상인데 이정 씨는 거기서 또 말이 되는 연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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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포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한번 완벽한 걸 해주고 예. 나니까 제가 너무 욕심이 생겨서 아무튼 예. 예. 어감이 참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어떠한 발음으로는 정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김동률 씨 기억의 시절 전람회 시절에 보면 예. 의미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전 처음에 있는지가 무슨 보아장 얘기인가 했는데 그런 건 있는지 하면은 노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너무 말 바꾸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높은 음에서 짝꿀 때는 아무래도 좀 개방적인 그런 발음이 좋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음운학과 그 뭐 통사학, 하여튼 문학 다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곡이 먼저 나온 다음에 가사를 쓰는 사람들 얘기지만 사실 네. 이 가곡 클래식한 네. 가곡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쉴러나 괴테의 시에 슈베르트가 음악을 붙인다. 네.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떻게 어떤 멜로디에서 가장 잘 빛이 날까? 를 거꾸로 막 고민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 사람들은 가사는 완전히 딱 짜여져 정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뭐 고조를 시킬 것이냐, 어느 단어의 발음은 어떤 음들의 연결로 예. 이렇게 딱 뒷받침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빠지고 막 이랬대요. 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그렇게 어려운 발음에 어려운 그런 멜로디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죠. 표현을 하느냐 또 이제 목숨 걸잖아요. 그 잘못하면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왜? 그렇죠. 하면은 도어 같은 무슨 우라트 뭐 이런 거 많은데 노래하면서 그런 거 다 쓴다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보다 훨씬 이제 가수를 위주로 이제 곡을 쓰시는 분들이나 가사 쓰시는 분들이 맞춰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곡이 나오고 가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 녹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 하나로만 곡을 썼다고 앨범에 피아노 하나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 편곡을 해야죠. 레인지. 아, 오늘 3장 챕터 3 arrangement. 예, 편곡을 하게 되는데 네. 편곡의 종류에도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일단 보통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편곡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편곡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쵸? 작곡은 어디까지고 예를 들어서 예. 저 제가 그 우리 게시판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작곡가는 멜로디만 만들고 예. 나머지는 다 편곡자가 하느냐. 예. 혹은 전주는 누가 만드느냐. 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애매하네요. 그것도 작곡에 들어가느냐. 예. 뭐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편곡이 어떤 일단 그것이 연주곡이 아닌 이상에 뭐 클래식이나 어떤 그런 뉴에이지의 연주곡이 아닌 이상에 보컬로 불리어지는 그런 노래곡일 경우에는 이제 멜로디를 쓴다 함이 일단 작곡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예. 예. 그리고 그 멜로디를 받쳐주는 모든 악기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녹음을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레인저의 역할인 것이죠. 편곡자의. 편곡자의. 예. 근데 뭐 때로는 전주나 간주 같은 경우를 작곡하는 사람들이 아, 난 이런 멜로디를 꼭 전주나 간주에 쓰고 싶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아. 예. 근데 김동률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다 그걸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쓴 곡을 자기가 편곡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멜로디와 그 옷을 입히는 작업을 너무 분리시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의 의도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곡자가 편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편곡을 해서 이제 녹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곡의 멜로디와 코드 악보 를 그린 리드시트를 만들어서 라이브 연주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 녹음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세션맨들과 함께. 그래서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편곡자가 굉장히 큰 그림만 드리죠. 아 이런 스타일로 드럼을 치고 싶고요. 예. 여기서는 이러한 그 섹션이 있으니까 필링이 있으니까 따따따따따 이런 거 맞추는 그런 거 맞추는 거 적어 드리고. 뭐 페이드아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엔딩을 만들 것이냐 이런 큰 그림을 주고서 연주자들과 함께 녹음을 하는 나머지는 이제 제한껏 해달라. 그렇죠. 대충 뭐 쿵짝 짝뚱뚱 탁 이 정도로만 쳐주세요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뭐 실제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칠 건지는 그냥 연주자에게 맡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주자들의 어떤 실력과 경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스타일도 그렇고 예. 자기가 제일 잘하는 스타일을 맡아야지. 예. 또 전혀 안 하던 장르의 세션 가가지고 막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나보고 하란 말이야, 막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 이럴 때는 그 프로듀서나 예. 작곡, 아니, 편곡자의 역할이 예. 어떤, 뭐랄까, 사람을 잘 뽑아서, 좋은, 이 곡에 맞는 좋은 연주자들을 잘 뽑아서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구슬려서. 구슬려서. 잘 빌어서. 형. 예. 세 시간 반이 좀 넘어도. 예. 이렇게. 세션비도 그냥 좀 퉁 치고, 뭐. 예. 아. 그런 게 좋은 능력.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클래식 전공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것이, 그분들은 예. 다 스코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베이스는 다 악보대로 쳐야 되고. 예. 드럼도 다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까지 안 하고 예. 큰 그림만 이렇게 주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악보로 들여야 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런던에서 녹음한 것처럼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을 할 경우에는 악보로 예. 다 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그려줘서 하는 그런 편곡도 있죠. 그렇죠. 주로는 오케스트레이션. 그렇죠. 그분들한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한테 가가지고 저 대충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하면은 what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뭐
클래식 악기야 당연히 그런 건데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거는 그냥 코드악보만 있어도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악보 정확한 악보가 필요한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반도네온 같은 거. 아하. 그냥 코드만 줘도 알아서 이렇게 불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도네온은 아코디언이랑 좀 유사한데 조금 더 어려운 악기죠. 그렇죠. 예. 예. 아코디언은 건반 피아노 건반이 오른쪽에 달려 있는 반면에 예. 반도네온은 다 그냥 그 단추가 단추들로 가득한 악기인데 피아노 악보를 봐요. 아. 왼손으로선 따로. 이야. 예. 그 사람들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왼손으로선 그 다섯 개 음이 다 있어요. 아. 얼마나 빽빽하겠어요. 아, 모든, 아까 계속 열 음이 진행되면서. 거의 다 진행이 돼요. 그럼 오선지의 그 한 줄 한 줄의 간격이 굉장히 넓고. 그렇죠. 그래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편곡이, 작곡을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저도 제 음악은 제가 편곡을 하지만, 사실은 보통 곡을 쓰기 시작할 때, 머릿속에 어떤 그 완성된 음악의 사운드를 가상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네? 머릿속으로 네. 다 불러오잖아요. 모든 네. 그, 뭐, 세계 유수의 세션맨들과 오케스트라와. 대충 막 그 피아노만 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네. 여기서 드럼이 막, 뭐 이런 거 있고, 네. 오케스트라가 자자자, 뭐 하는 그런 거 이제 상상하면서 하니까, 네. 편곡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현시켜서, 네. 악보에 적는 일이고, 녹음은 네. 이제 그걸 정말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구현을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앨범을 만들기 전에, 뮤지션의 머릿속엔 이미 거의 앨범이 완성되어 있는데 네.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스튜디오 가서. 결국은 그 과정이 우리가 녹음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물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변화도 생기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것도 예. 크죠. 예.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능력을 빌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빛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예. 예. 혼자서 하면 절대 할 수 없던 것들이 되고. 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짧게. 짧게. 예. 이제 세 번째 편곡의 방법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시퀀싱이죠. 아, 혼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 예, 리듬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그 위에 반주도 다 컴퓨터를 통해서. 예. 요즘에는 워낙 발전을 해서 뭐 홈 레코딩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집에서 마스터링까지 다 끝낼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희 프로에 지금 쓰고 있는 로고송들 세 곡이 전부 다 홈 레코딩으로 컴퓨터로 만든 제가 한 것도 포함해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김동률의 음악 공작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다른 날보다 훨씬 많이 한 날인데. 그렇죠. 그래도 저, 그냥 유익하고, 재미있고, 스스로 막. 괜찮았죠? 예, 아, 여러분. 근데, 광범위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루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그쵸, 얘기하고 그쵸. 싶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예,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음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네. 어떤 것이든, 예,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동률씨가 추천하는 음악을 띄워드리면서 동률씨와 작별할게요. 네. 아마 이 곡은 기타를 만지면서, 기타를 치면서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재희씨의 곡이거든요. 네. 그럴지도 모른다고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김동률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